김윤치입니다. 자, 오늘은 잡갈비 바베큐를 구워볼 건데 오늘 많이 못 자서 예민하긴 한데 빨리 구워보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장난 아니지? 와, 미쳤다. 와, 이거 크기 실화야? 어? 느껴져? 해먹이다, 완전 해먹.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비프리 위에 누운 스페어립. 와, 이거는 볼 때마다 사람들 우아하게 하는 게 있어. 이거 걸어놓고 장사하면 우리 장사 잘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짭갈비 바베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 걸어둔 지 한 이틀 지났거든요. 또 한 이틀 더 뒤에 구울 거긴 한데 그때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미리 먼저 손질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기계부터 제거해 줄게요. 우와. 나이스. 이불 아니야 이불? 어? 이불 아니야? 덥고 자요. 자, 1차로 손질은 다 끝났습니다. 역시 갈비살이라서 마블링이 매우 좋죠. 이거는 유부 2등급입니다 국내산 유부 2등급. 이틀 뒤에 럽을 뿌려서 한번 훈연해 보겠습니다. 5일째 걸어다가 네, 5일째 많이 가려졌고. 네, 진짜 많이 가려졌어요. 어느 정도 건미 안에 수분도 많이 빠졌고, 뭐 세미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할게요. 세미 드라이 에이징. 크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우와, 이만합니다. 이만. 감이 오시나요? 머스타드 쫙 발라줘. 네. 자, 소금, 설탕, 후추. 네, 오늘은 여기에 왜 이걸 바를 것 같아? 머스타드요? 어. 럽을 안정적으로 붙여놓으려고. 아, 확실히 넓네. 맛있겠다, 됐어. 와. 자, 이대로 가자. 와, 이 한 칸에 그냥 다 차네. 요게 비프립. 요게 짭갈비. 와, 미쳤다. 와, 진짜 저 정도 크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 정도면은 최소 한 7시간 안 걸리겠나? 7시간? 최대한 오늘은 그냥 노출로 좀 구워보고 싶은데. 네.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호일이나 부처를 싸야지. 아, 저 싸는 것도 일이겠는데요? 싸는 것도 일이지. 싼다기보다는 위에 그냥 좀 덮어만 놔도 네. 효과가 있을 거라서. 네. 위에 덮어놓는 거 위주? 뭐 커피 같은 거라도 하나 살까? 아유, 괜찮습니다 저. 내가 안 괜찮아서. 자, 감독님 안 왔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보여줄게요. 짜라자자짠. 와, 대박이다. 이게 엄청 줄어든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 아까 처음 했을 때는 막 여기까지 다 채워나갔었잖아요. 지금 거의 이거 하나 크기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여기 막 안에 쑤셔 박았었는데. 와, 여기 늑간살은 정말 많이 나오겠다 이거. 6시 50분에 넣었으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지금 거의 5시간째 지나고 있고 70도 약간 후반쯤, 높은 데는 뭐 80도 넘어갔고. 와, 기똥차게 될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지금 지방이 이렇게 알아서 뜯겨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크랙이 많이 생기면은 잘 익고 있다는 거고. 정말 멋있게 하려면 딱 2시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나면 온도는 어느 정도 다 오를 것 같습니다. 오케이, 1시간 뒤에 봅시다. 자, 6시간째입니다 지금 이렇게 뼈가 갈라졌죠? 왜 갈라졌냐면은 이 밑에 막과 여기에 막이 있는데 여기 살과 지방은 엄청 약한 부위예요. 그래서 막과 막이 잡아주니까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수축을 하면서 이런 작은 부위들은 수축이 되고, 이런 큰 고기가 많이 붙어 있는 뭐 한 6, 7, 8번 이런 부분은 잘 남아 있는 거고요. 어뜨거. 아씨,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죽인다. 비프립은 80대 중반 정도만 돼도 막 90, 막 6도, 막 97도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비프립은 한 80도 중후반만 돼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아, 오늘 걸작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걸작 이 정도면 올라가겠지. 네. 와, 진짜 많이 쪼그라들었구나. 그냥 빠지네. 와, 미쳤다. 지금 만드는 거는 우리 문추 바베큐 스타일의 시저 샐러드. 아마 요거 드셔보시면은 엄청 맛있어 할 거예요. 이게 별로 호불호가 없거든요. 그 비프립에 그냥 가볍게 올릴 소스를 만들 건데 맛있을 것 같은 거를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프립 위에 촥촥촥 뿌려줄 거예요. 와, 어마무시하구만. 어? 어마무시해. 우와, 이게 영상으로 과연 전달이 진짜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이 비주얼이. 와, 사람. 어? 내가 짧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 손 하나를 그냥 뜯어야 되네. 이 뼈를 찾아가지고. 와, 씨. 이 뼈. 왜 시작이 어딨니? 간다. 우!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와, 이 위에 이렇게 찰랑찰랑한 이 막 이 반짝반짝한 거 보여? 이거 거의 뭐 육즙의 파도다 이거. 오, 안돼, 떨어질 뻔했어. 와, 이 고기 봐. 어? 이, 와, 늑한 살만 한참 먹어야 된다, 이거. 요쯤 되면 이제 진정한 갈비가 나오지. 와, 죽었다. 보이나? 와, 이 한 대로, 씨, 어? 도대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거야, 이거? 와, 이거, 감당 안 되는데, 어이?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소스. 보이나요? 요거 일단 첫 번째는 생으로. 야들꼬들 쪼들 막 요런 느낌이야. 와, 죽이네. 뭐, 이 소스 먹어봐. 요게 비네거 소스인데 느끼한 거 싹 잡자야. 요거는 바베큐 소스, 요거는 알라바마 소스. 가볍게 한 개 더 잘라서. 이쪽은 낮은 쪽이라서 저게 좀 적네, 고기가. 야, 딱 찍어갖고. 감동. 우와. 오우, 한 2년치 내장 지방 다 쌓인 것 같아. 자, 이번 영상은 이 짝갈비 바베큐였고요. 예전에 제가 아사도로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뭐 약간 반 쥐카 이런 식이었고, 텍사스 바베큐, 미국 남부식 바베큐 스타일로 비프리 굽는 방법이랑 똑같이 했고요. 정말 한번 비주얼은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게 구할 수 있고 이걸 구울 장소가 있고 구울 만한 기계가 있다면은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뭐 이벤트로나 해봤을 때 문추 바베큐 한번 오셔서 맛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지켜주신 문지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